나도 언젠간 쉴 수 있겠지? 어서 들어오세요. 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의 오피셜이 안 뜰 수는 있겠지만, 예. 포체티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이번 주 포체티노와 중요한 회담이 있다. 이번 시즌은 일단 램파드로 갈 예정. 그러니까요. 뭐 포체티노하고 세부적인 얘기는 좀 남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 세부적인 얘기에서 포체티노하고 또 빠그라진다 그러면 정말 없긴 합니다. 엔리케 멀어졌고요. 나게스만 멀어진 상황에서 포체티노랑도 얘기가 안 되면, 예. 정말 이제 그때부터 뭐 콤파니 감독, 저 셀틱 감독 이름이 뭐였죠? 셀틱 감독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솔직히 레앙도 어차피 포체티노랑 겁나 안 맞습니다. 겁나 안 뛰어요. 아 그럼 안 돼. 포체티노도 비엘사 축구를 물려받은 분이기 때문에 비엘사 축구가 원래 아 메노티즘하고 빌라르디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 분은 마라도나를 안 쓰신 분이고 한 분은 마라도나를 쓰신 분들인데 이 두 분의 전술적인 트렌드를 비엘사가 엮었고 그 비엘사의 엮은 거를 포체티노가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방 압박에 대한 트렌드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비엘사가 그걸 연결 지으면서 이제 과르디올라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 중에 하나가 포체티노인 거죠. 그냥 아쉬울 뿐이죠. 엔리케 나게스맨이랑 연결되다가 포체티노가 되니까요. 저도 그렇기는 합니다. 포체티노 자체를 맹렬하게 반대한다는 아니었어요. 사실 맹렬하게 반대한다는 아닌데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앙클 당신의 포체티노에 대한 솔직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늘 해요. 그러니까 포체티노를 포터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 스쿼드라면 포체티노는 어떨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을까는 정말 운때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체티노가 오면 선수들 몇 명이 터져주고 그 터진 상태에서 포체티노가 또 한 단계 스텝업이 되고 이러면은 또 가능성이 있는데 토트넘 시절의 포체티노 정도에 지금 우리 선수단이라면 나쁘지는 않게 할 것 같지만 잘할 거 그러니까 뭐 펩이나 클롭급까지 올라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리 만약에 포체티노가 다음 시즌 리그 우승 시키면 엄청 빨아줄 건가요? 아니요. 전 다음 시즌 시작하자마자 포체티노 빨아줄 겁니다. 새 감독이 잘하길 바라면서 되게 열심히 응원합니다. 내가 좋든 싫든 어차피 이제 우리 감독인데 뭐 어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감독이고 우리 수장인데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밀어줘야지. 나 뭐 제가 밀어준다고 뭐 잘 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토트넘 전술하고 전혀 똑같지는 않아요. 디마리아 이용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전혀 똑같지는 않지만 그 결이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 전술이 없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게 안 되는데 왜냐면 네이마르하고 메시가 전방 압박도 그렇고 수비 가담도 그렇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MSN9 때부터. 근데 이게 안 맞는 전술인데 그러니까 음바페는 뭐든 잘하니까 뭐 손흥민 롤이든 뭐 뭐든 잘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안 맞는데 그럼 뒤에 이제 중원하고 수비에 하중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어쩔 땐 하킴이 혼자 오른쪽을 다 맡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안 맞으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이마르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브라질 감독 치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당나귀 같은 전술이라 그랬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마르 이용법에 대해서 포체티노를 깐 거죠. 돌려. 그런 거 보면은 저도 포체티노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여준 모습은 세부 전술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평가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막상 생각해보면 포체티노가 잘할 수 있다는 예감도 드네요. 아 저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만약에 포체티노가 첼시행이 유력하지 않았다. 애초에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나 포체티노가 이제 첼시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쵸. 뭐 안 나왔다면 거들떠도 안 받지. 뭐 사실 포체티노가 우리 쪽으로 안 온다는데 뭐 괜히 잠깐만 포체티노가 첼시로 오면 어떨까. 왜 그런 고민을 왜 합니까. 그죠? 일단 개인적인 느낌이란 포체티노가 온다면 체력 없는 펠릭스는 영입 안 할 거고요. 어린 선수들을 잘 쓴 이력이 있고 나이 어린 유망주 위주로 팀을 재구성할 겁니다. 근데 펠릭스는 구단주가 워낙에 좋아해서 영입을 할 거라고 봤거든요. 워낙에 좋아하니까. 근데 마운트 재계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에 포체티노가 원해서 그러면 벌써 순기능 하나가 나온 거긴 하죠. 왜냐면 저도 펠릭스가 60분 이후로 떨어지는 체력은 정말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경기력, 혼자 하는 플레이, 득점력이 적은 거 이런 건 뭐 개선하면 되는데 60분 이후부터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포체티노의 선수 보는 눈은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체티노가 고르는 것보다 그 당시 폴 미첼이 했던 것처럼 비베라고 윈스턴이는 선수 보는 눈이 제법 있어요. 특히 윈스턴이는 엔조 사가도 윈스턴이하고 에그발리가 같이 했다는 얘기가 있고 몇몇 선수들을 이제 영입하는 데 있어서 윈스턴이하고 스튜어트 조쉘즈 그리고 비벨이 나선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제가 봐도 그거예요. 엔리케는 엔리케 축구가 돌아가려면 나가는 자원보다 들어오는 자원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그냥 거의 갈아엎어야 돼요. 안 그래도 갈아엎은 스쿼드인데 이 스쿼드를 또 갈아엎어야 돼요. 엔리케 축구가 돌아가려면 PL에서 엔리케 축구가 그냥 연착륙을 하려면 펩 가르디올라가 있는 맨시티로 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른 팀들은 싹 갈아엎어야 돼요. 밭 갈듯이. 근데 첼시는 지금 입장에서 선수를 거의 물갈이하듯이 다 샀는데 오히려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선수를 무더기로 영입해달라 그러면 요구 조건이 많아 보이죠. 뭐 지에르를 남겨달라, 루카쿠를 남겨달라, 이것도 이제 뭐 같은 선상인 거고. 안크림, 자 가장 첼시에 왔으면 하는 감독이 누구 있나요? 저는 애니케였기는 하거든요. 시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애니케도 오자마자 잘할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일단 빌드업이 잘 되는 축구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공격진은 개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오든 공격진은 개편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뭐 마그러스님 포체티노 밀어봐야죠. 이제는 포스라이팅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나게스만도 막말로 리그 우승 하나, 포체티노도 리그 우승 하나 아닙니까? 기르고 막말로 바이언에서 따는 게 더 쉽죠? 아니다, 그건 아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좀 더 쉽겠다. 근데 어쨌든 미넨도 독일에서 잘 나가고 파리 생제르맹도 프랑스에서 잘 나가요. 뭐 어차피 두 개인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게다가 나게스만은 4강까지밖에 못 갔지만 우리 포체티노 감독님은 결승까지 갔다 이거야. 결승까지 가셨다 이거야.